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와 폐기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반이나 테트라포트 같은 해안가 사각지대에 버려진 쓰레기는 수거도 어려워서 2차 오염 우려도 큽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연안 사각지대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정부의 첫 실태 조사가 진행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바다의 관문인 크루즈왕 방파제입니다. 얼핏 보기엔 깨끗한 안반지대. 자세히 들여다보니 각종 쓰레기 천지입니다. 안반과 안반 사이 생긴 틈 속에 폐여구나, 스티로폼 등 바다에서 떠밀려오거나 버려진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안반이나 테트라포드를 쌓으면서 생긴 사익공간, 이른바 바다 사각지대에는 장기간 방치된 해양 쓰레기들이 자리를 차지했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2차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항만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방치돼 있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정부 시범 사업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과 한림항 방파제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는 60톤으로 추정되는데, 지난달부터 집중 수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해양 쓰레기뿐 아니라 폐그물, 그리고 육상에서 버려진 고철류도 수거됩니다. 안반이나 테트라포트 사이에는 더 많은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는데, 깊이만 수미터여서 수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이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다 물속에 있는데 보이는데도 할 수가 없는 게 제일 어렵죠.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거 장비 개선과 분기별 쓰레기 유입량 등을 파악해 해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두개 항만에 대한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금년도부터 사업 종료 후에 매 분기별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떠한 쓰레기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을 해서 점진적으로 도서 지역이나 강하구 이쪽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항과 한림항 시범 사업을 토대로 제주 연안 전체와 전국 바다 사각지대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이번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